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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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야? 태양광이야, 뭐야? 권유씨가 잘해, 잘해. 아, 진짜. 놀리려고 또, 아유. 어머, 진짜, 어, 진짜. 애니메이션 같아. 되게 깐깐한 노인 같아, 깐깐한 노인. 할 때 그게 강하게. 와. 또 흐려, 날씨 또 흐려. 와, 또 이상하지 않아? 너무 신기하지 않아? 내릴 때 되니까 또 폭설. 자, 와, 야, 누나. 플렉서라며, 어, 플렉서라며. 빨리 들어와. 여기서부터 펼쳐집니다. 어? 여기서 봐주세요. 여기가 숙소예요? 우와! 어머, 어머, 어머. 뭐야? 태양광이야, 뭐야? 오, 집이 너무 이쁘다. 여긴 이집트! 소리 질러! 예! 아니, 다 보여! 오, 예술이다. 아, 2층이구나. 오, 예쁘다, 예쁘다. 예술이네. 날 더 좋을 때 오면 여기 진짜. 오, 예술이었겠지. 날 더 좋을 때 왔으면. 와, 와, 어떠해, 어떠해. 요즘에 예쁘다. MZ들이 너무 좋아하는. 우리 좀 집을 좀 봅시다. 그래, 일단. 그래. 야. 우와, 우와. 아, 거짓말. 뭔데? 우와, 우와. 왜? 야, 하늘샷. 뭔데, 뭔데, 뭔데? 우와, 우와, 야. 우와, 우와. 아, 너무 침실인가 봐. 미쳤구나. 아, 이거 그거네요. 자, 자쿠지라고 하나? 어? 자쿠지? 아, 욕조라고 하나? 자쿠지. 어? 자쿠지. 자쿠지. 자쿠지가 있어? 그러네. 와. 물 받아. 넷이 같이 자쿠지 해요? 에이씨. 여긴 바람이, 아, 여기도 부네. 그럼 같은 애는 야구. 아유, 저녁은 나가지 마! 누나 할 거야, 누나. 나 안 돼. 나 살짝 나가도 먹구름 오는 거 봐. 나 살짝 나가도 먹구름 오는 거 봐. 오다가 멈췄어 지금. 오다가 멈췄어. 아니 그냥 나가려고 해서 거친 거 뿌려. 거친 거. 무섭다 이 정도. 야, 진짜 진짜. 멱살 잡아도 돼요? 아, 애를 다 가리고 있어. 와, 어쩜 이래. 와, 나와봐, 나와봐. 우. 우. 예. 너무 좋다 여기. 아, 너무 이쁜 데 많다 우리나라 진짜. 누나님 어떻게 이런 데를 알겠어. 그러니까요. 고마워. 아, 진짜로. 근데 전현무 씨도 되게 방송을 핑계로 나는 꿈을 이룬 거지. 내 버킷리스트였거든. 여긴 또 혼자 갈 순 없으니까. 아, 누나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데를 아셨어요, 진짜. 자, 여러분. Do you like some sweet drink? 진저 라떼. 이거 생각 대박이에요. 생각 라떼. 그건 뭐야? 아, 생강청. 이렇게 또 넣어주시고. 아, 그걸 왜 찍어? 브랜드를 안 알려줘. 브랜드를 안 알려주니까. 뭘 안 알려줘. 아니, 내가 거품기 없이 하는 방법 알아냈어요. 거품기만큼은 아니지만 나와, 이렇게. 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대박이다. 드셔보시죠. 자, 아유, 잘 먹겠습니다. 야, 웰컴 드링크. 거의 사골국처럼. 진짜 남들이 보면 진짜. 자쿠지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아, 야, 새끼 손가락 딱 들고 먹어야지. 아, 아, 와. 아니 이거 이거. 아, 너 락. 어. 먹을 수 있어? 아니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락도 락도 프린 설정이지. 설정이 아니. 아니 이렇게 물을 많이 먹는다고? 치사량이라는 게 있어. 독도 이 정도 먹으면 치사량은 없는 거야. 아니 이 정도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 나 락도 프린 설정이야. 형님 모든 걸 다 형님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 너무 많이 먹었잖아. 근데 유리가 이거 먹고 부글부글했어.
백원. 솔직히 이거 먹게. 아니 지금 생강 쳐하고 우유만 하는데. 어우 목을 때리네. 내가 이런 날씨에 이거 먹어줘야 된다고 진짜. 밖에 추우니까. 생강을 먹어. 밖에 추우니까. 좋다. 몸을 열 좀 내잖아. 일단 자기들 여기서 안 담으면 못 담잖아. 서울 가서. 뭘요? 뭘? 홈포트 하는 거죠. 홈포트. 홈포트? 설국. 향이라고 들어봤어. 눈 오는 밭에 국화가 있는 것 같아서 아, 설국향이에요. 이건 설국향이라고 새로운 식품종이에요. 아~ 그리고 과즙이 아~ 우리가 따박잖아요. 네. 농장 따만한 것들을 한 것만. 저 톰포드를 만들자고. 톰포드? 갖고 싶네요. 제가 선글라스는 하나 있는데. 아, 콤포트. 콤포트, 잼, 콤포트. 잼 같은 거. 저기 영어가 딸려가지고 예, 알아들이니 다행이요. 아, 설국향으로 그걸 만들어 드시는구나. 콤포트 하는 거죠, 콤포트. 톰포드 말고. 톰포드 말고, 콤포트. 그래서 내가 알려드릴게요. 누나 집에 있는 주방도 그걸 다 가져왔네? 아니 갖고 다니는 거 몇 개만 갖고 가. 이걸 갖고 다니긴다고? 진짜 그것만 갖고 다니. 처음 보는 도구도 있는데요? 일단 깨끗이 겉면을 깨끗이 베이킹소다로 잘라서 해서 해주고 자 이제부터 이제 시켜줄게. 이제 가는 거야 이걸로. 아, 무슨 말이지? 이렇게 껍질째 껍질째 이렇게. 아 그냥 그렇게. 응. 아, 그러니까 큰 것까지 말고 그냥 겉에만. 네네. 아 귤피만. 귤피만. 겉에 껍질 갈면은 저거 향이 그 굉장히 진하게. 오, 그래서 진한 거 제스트 제스트. 오. 너무 향긋했죠. 이거를 6등분을 해. 네. 너 이런 칼은 사사사. 어디서 팔아? 사사사사. 껍질만 벗겨. 일단 저기야 6등분 해봐봐. 아 6등분해서 이거를 벗기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안에 다 들어가네 다 들어가. 아이고. 껍질만 벗겨. 껍질만? 아니 저거를 아니고 그렇죠. 다 6등이야. 우리 옛날 나이트라면 룸에 갖다 주면 그냥 과일 아니야. 나이트라니. 아유 정말. 아이씨. 아이씨. 아 저 귀한 거. 껍질만 뺏기라니까. 소스 들어갔잖아. 자르는 게 아니라고. 아,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되지. 너무... 겉만. 이영자 씨한테 겉먹자마자 권윤수 쳐다보는 거 맞아? 다시 할게. 아 안에 아 껍질만 싹 해야 돼요? 어, 이게 껍질만 이렇게 해서 껍질을 저... 벗겨낼 거야, 껍질을. 이거는 유리가 잘해요. 네, 껍질을. 너 손이 디테일하다. 그러면 자기는 껍질을 벗긴, 벗겨주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자기는 이거를 이렇게 잡고 이 피를 빼 이거를 잘라.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네. 이게 우리 네 명이니까 손이 있으니까 한 거죠. 혼자는 힘든 일이죠. 하얀 부분 들어가면 안 돼요. 떫어져요. 아 고기를. 여기를 펴로 떠. 연필 닦듯이 살살. 자기는 마무리 어디까지 가냐면 이걸 접어. 이걸 접어. 그래서 이렇게 잘라낸다. 아. 컴포트는 아시죠? 그 과일이 형체가 남아있는 게 하는 거. 잼이 가기 전에 거. 잼과 청의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드 해먹어도 되고 빵에 발라먹어도 되고. 오 저런 거냐 입맛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여기다 넣어? 아. 이제 선배님 이걸 찢으면서 위에 요런 거 네. 껍데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는 찢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칼로 그거 안 되면 칼로 찢어내주세요. 어, 권율 씨 잘하시네, 섬세하시네. 야무지다, 야무져, 손끝이. 그냥. 아, 네. 권율 씨가 잘해, 잘해. 아우, 잘한다. 아니, 봐봐봐. 어, 정말 잘하시네, 아, 그러네. 아니. 저는 이게 통절임 미감처럼 좀 오 다르다 다르다 무슨 장인이야. 오 되게 잘하시네. 오 되게 진짜 장인 뭐 할아버지 같아요. 안경 진짜. 오늘 이게 최고지. 물고기가 잘 잡혔으려나. 스위스 시계 장인 같죠. 맞아 이거 봐봐. 와, 진짜. 맞아 그래. 어. 시계 장인. 잘하더라고요. 진짜 잘하네.
아, 진짜 놀리려고 또 아유. 진짜 어, 진짜 애니메이션 같아. 와, 되게 깐깐한 노인 같아. 깐깐한 노인. 작업할 때 그게 강하게. 아, 대단해, 대단해. 봐봐, 일 안 하고 장난만 치잖아 지금. 생활의 달인 3대에 걸쳐 시계를 만들고 있는 장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어, 어울리는데? 아, 여기 찍지 마세요 이거 작업하는데 이거.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준 비밀이야. 아, 여기서 연기를 하지. 자. 아, 깔끔하다. 오. 이건 이거는 설국형을 깐 게 아니라 설국형을 만든 것 같지 않아 중간으로? 아니 근데 둘이 은근히 또 어울린다? 아, 병재 못지않게 샌드백 역할을 잘해줘요. 일주일째 묵은 스트레스 다 풀렸어. 진짜? 네. 아, 나는 내가 때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막고 있었구나. 넌 계속 두들겨 맞고 있었어. 타격감이 좋아. 어, 형무 형의 사랑이 옮겨가고 있어. 어떻게 잡어. 코끝이 찡해졌어. 울지 마, 이거 눈물은 닦고. 와, 진짜 우와. 잘했다. 오, 설탕. 빨리 옷 입어. 아, 예.